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차 한잔 하셨나요? 함께 있는 가족과 혹은 홀로라도 차 한잔 즐기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차의 기원과 차가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참고로 차의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중국 운남성, 사천성, 귀주성에 걸쳐 있는 웅기고원 지방을 차나무의 원산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위치를 볼게요. 여기가 우리나라고요. 여기 대만, 여기 운남성, 사천성, 그리고 기주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중국에서 차나무 원산지는 서남부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차의 기원 알아볼게요. 시기는 기원전 BC 27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농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신농은 몸은 사람이지만 머리는 소의 형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설상의 인물입니다. 신농은 차의 신이기도 하며 불의 신, 농사의 신, 그리고 산천을 돌아다니며 여러 풀들을 직접 맛보며 약초 여부를 알아내는 의학의 신이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여러 풀들을 맛보다 하루는 72가지 독에 중독이 됩니다. 그런데 나뭇잎을 먹고 해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나뭇잎이 바로 차나무 잎이었다고 합니다. 해독, 이것은 차의 카테킨이라는 성분의 효능 중 일부로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차의 시작은 약으로서 효능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하양국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원전 11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전이 되겠네요. 은나라를 정복한 주나라 무왕이 파촉 지방의 토산품을 공납하도록 했는데요. 파촉 지방은 지금의 사천성을 말하고요. 공납하도록 한그 토산품에는 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차의 원산지로 알려진 사천성에 실제 차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차가 약용에서 점차 식용으로도 이용이 되었는데요. 그 예를 보면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지던 춘추 전국 시대. 그 시대에는 공자가 살았던 시대이기도 한데요. 이때 안영이라는 제나라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청빈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안자 춘추라는 책에 보면요. 안영은 거친 밥에 구운 고기 세 꼬치, 새알 다섯 개, 그리고 차나물을 먹을 뿐이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차나물은 차를 이용한 식용의 예로 볼수 있겠습니다. 또, 운남 기락족이라고 하는 소수 민족은 량반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량반차. 이것은 차를 살짝 데친 후 양념을 넣어 묻힌 차나물이라고 합니다. 이후 차는 더 많이 확산되고 보편화되어지면서 기호 음료로서 음용이 되었는데요. 당대에는 차에 관한 최초의 서적인 차의 경전이라고 볼수 있는 다경이 유구에 의해 저술이 되어졌고요. 이로써 차의 제답법과 음답법이 확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송대에는 차가 일상 다반사가 되어집니다. 일상 다반사. 차와 관련된 문구라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일상 다반사. 차 마시고 밥을 먹듯 늘 있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문칠건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개문칠건사 열 개짜고요.
문을 열고 나오면 마주하는 일곱 가지 물건이란 뜻이고요. 중국인의 식상 아래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 일곱 가지를 말합니다. 이 일곱 가지는요, 쌀, 그리고 장자, 기름, 식초, 소금, 간장, 그리고 차입니다. 이렇게 송대부터는 차가 계문 7건사 중 하나로 생필품에 포함되어지면서 상음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쭉 이어진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오늘날 그럼 차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기호 음료로서 음용도 되고 있고요. 또 빵이나 과자, 다른 식품에 첨가해서 다양하게 식용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차 성분에 대한 효능이 과학적으로 더 많이 연구되고 검증되면서 기능성 식품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차의 효능, 즉 약용으로서 활용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약용, 식용, 또 음용 등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활용되어 혼용되어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 먹고 마시는 용도 외에도 화장품, 또 생활용품, 건강용품 등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차의 기원 신농부터 오늘날 차의 이용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여기 계시는 우리 다원님들 차 다반사로 드시나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참,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힘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